전주에 신나는 영어 교실이 열렸다. 확실하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강하시고요. 머리에 되게 잘 들어오고요.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이 영화는 더 이상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신나는 놀이일 뿐. 이곳에서 영어를 배운 아이들에겐 노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영어 공부라는데. 조금씩 어려운 거 하면 그 다음에 머리 식힐 겸 막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하니까 진짜 재밌어요. 영어는 놀이라고 말하는 이순심 씨의 영어 교실로 출발. 전주에서 영어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영어 교실을 찾아가 봤더니 학원이 아닌 조그만 교회에서 수업이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올 수 있다는 이곳의 정체는 과연? 예, 예,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에 돈이 필요하다는 편견을 버려라. 매일 하루 3시간씩 진행되는 수업료가 공짜? 거기에 수업 내용까지 어린 학생들을 꽉 사로잡을 만큼 재미가 있다는데. 올해로 3년째 무료 영어 교실을 열고 있다는 이순심 씨. 그녀만의 독특한 수업 방식. 영어는 즐거운 놀이다. It's a carrot. Okay, that's right. 수업하는 동안만은 한국말은 no, only English. 잘 알아듣고 잘 따라하는 학생들의 신동방도 아니구려. 수업 분위기는 최대한 자유롭게. 거참 어린 학생이 발음 한번 좋고마이. What is in English there? 이번엔 그림 퀴즈 맞추기 시간. 이거야말로 지루할 틈이 없네 그랴. Upright. On father's side. 그런데 학생들만큼이나 진지한 엄마들. 즐거운 영어 수업에 자녀를 보내러 왔다가 아예 눌러 앉았다나 뭐라나. 네, 학부형으로 왔다가 학생이 돼버렸어요. 아, 너무 재밌다.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자, 다음 수업 1대1 프리토킹. 금세 자연스럽게 술술 영어가 나오는 학생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영어가 잘 되남?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형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곁들여서 하시니까 머리에 되게 잘 들어오고요.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이번엔 노래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딱딱하게 읽기보다 신나는 멜로디에 맞춰 영어를 암기하니 머리에 쏙쏙. 아, 선생님. 아, 나 영어에 완전히 빠졌어요. 어느덧 무료 영어 교실에 팬을 자청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처음에는 왔더니 그냥 노래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가 하고 있으니까 할 줄 알고 그래서 같이 해드리는데. 이번에도 신나는 게임을 이용한 수업 시간. 학생들은 알파벳 철자를 조합해 단어를 맞춰야 하는데. 행맨. 어디 그냥 하면 재미있나?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결. 시간 내에 맞춰야 학생들이 승리할 수 있다. 너 아니야? I know. Yeah. Cameraman. Yes. 청철어람 청어람이라고 오늘은 제자의 승리. 동기 유발은 될 것 같은데요. 영어 수업을 하면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다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서 다니니까. 딱딱한 토크에도 즐거운 학생들. 왜? 재미있는 동화책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데 영어 시간에 웬 공놀이인가 싶었더니. 공 잡은 사람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즐거운 공부 방법. 간식 시간에도 영어는 계속된다. It's very delicious. 모두 애들이 그냥 서로 나서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 것. 바로 영어란 건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바로 말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어의 두려움과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학생들. 하지만 이곳에서 영어를 배운 후부터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즐거운 일상이 되었는데 오늘 또 아쉬운 마음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마무리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에 대한 거부감 일단은 해소됐다는 거,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게 큰 도움이죠. 제가 결국 이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만큼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저를 쭉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 환경들,
국가로부터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안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실은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우리 이웃에 사는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수업을 마치고 바쁜 걸음으로 집으로 가는 이순심 씨. 집에서도 무료 영어 수업을 하기 때문인데 오늘 수업을 받는 분 역시 시골 학생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주기 위해 이순심 씨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는 중이다. Every and all.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과 달리 이렇게 전 이해가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좀 앞으로 전문적으로 해보시려는 분한테는 영어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해드린 다음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가야 되거든요. 자, 다음 코스는 도서관. 이것도 이순심 씨가 자주 오는 곳이라는. 과연 여기서 뭘 하시나요? 제가 또 영어 공부해야지요. 계속 공부하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또 있나 보고 새로운 것들이 또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를 보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재도 무료로 살펴보고 공짜로 영자 신문까지 보고 나면 도서관 일과 끝. 하따 그 양반 정말 바쁘시네. VJ가 따라다니기 힘들었겠다. 우리 들어가자. 이번에도 또 무료 과외 수업을 하기 위해 온 것 같은데 언제나 그녀의 수업엔 활기가 넘친다. 그러면요. I know what I do. 아, 그 집이세요? 그러면은. 그런데 수업 받아 말고 엄마에게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신대? 알고 보니 이순심 씨는 엄마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주 재밌어요.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양의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도록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 차례 관무님의 차례죠. 네. 엄마가 해줄 차례죠. 네. 그러면은 애들에게 자꾸 테이프 들려주세요. 네. What a good surprise. 이순심 씨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 선생님. 엄마와 함께 생활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실력이 안 늘 수 있나?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들려주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거랑 엄마가 가르쳐주시는 거랑 어떻게 나아요? 선생님이 같은 방법으로 다 엄마한테 알려주니까 똑같아요. But she didn't have any money. I know what I'll do, said Doris.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관목이 어머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이순심 씨. 오늘 또 남편이 그녀보다 먼저 와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순심 씨는 남편이 있어서 마음 놓고 무료 영어 교실을 꾸려갈 수 있다고 한다. 그녀에게 남편보다 더 든든한 후원자가 있을 수 있나. 거기 파란, 미안합니다. 파란 매직 좀 주세요. 아이고, 잘 그렸네. 네, 무료 수업일 텐데 이렇게까지 네,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무료라고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야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래, 테이프 좀 갖다 주실래요? 여기까지만 잡고. 네? 테이프 저기 밑에 있거든요. 하늘 같은 지하비를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아내가 자랑스러울 따릅니다. 더욱 좋아 보이는 거죠. 가족 일이야 뭐 저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네. 분담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두 분이 되게 편해 보이세요. 아, 예. 우리 고등학교 동기예요. 아, 예,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예. 이걸 나눠줘도 뭐가 뭔지 몰라서 참 좋은 영어 교실인데도 잘 안 오더라고요. 집사람이 예,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그 독일어나 외국어 특별히 영어에 대한 그 필요성을 대단히 느낀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영어를 놓아본 적이 없다는 이순심 씨. 꾸준한 노력. 그것이 그녀만의 영어 공부 노하우인 것이다. 저는요, 사실은 영어 도서관을 하나 지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 우리나라 교재를 보듯이 영어도 원서로 계속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봉사가 아니죠, 이미. 그래서 이렇게 진솔하게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야 놀자! 이순심 씨의 신나는 무료 영어 교실. 그곳에서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녀의 신바람 나는 영어 놀이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